뷰티 이팅 뮤직 게임 엔터테인먼트 트레저 헌터. 자, 준비 끝났습니다. 투혼에서 저그를 상대로 6승 1패의 임진목 선수와 투혼에서 테란을 상대로 3승 2패의 박지혁 선수의 3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뭐 채팅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선수는 지금 이제 달아올랐어요. 고고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그 송기범 옵저버가 잠깐만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고고! 네. 자, 위아래 1시와 5시 빨리 승부를 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플라이 디폿을 아래쪽에 짓네요. 임진목 선수. 그쵸? 1시가 저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자,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좀 여러 가지 정신 없던 스케줄이 있었어서. 뭐 언제는 정신 있었어요? 자, 네. 예. 중심 잘 지켜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네요. 자, 어쨌든 왜 아래다 지요? 그럴 리가 어디? 뭐 드론 정찰을 온 거 피하려고 이런 거 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보통 오버로드의 그 세로 서치, 예. 예, 보고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짓는 선수도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405개의 여러분께서 후원 풍선을 보내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고요. 핵펠레 세 골째래요. 네. 두 골이래네. 네,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베럭스를 건설해주고 있었던 임진목 선수였고요.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이나 이제 뭐 스타2도 좀 경기 스피드가 빠른 편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살짝 제가 템포를 놓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정정을 했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드론 서치는 필수죠. 근데 11시 네. 쪽으로 갑니다. 일단은 그래도 첫 번째 오버로드 서치가 5시 지역 앞마당 이 지역의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예, 박지혁 선수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은 초반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 지역에 드론 서치 가서 없네? 그러면 대각선 아니면 아래 지역인데 아래 지역은 이미 오버로드로 진출 경로에 시야가 확보가 됐으니까요. 예. 자, 일단은 11시 지역 쪽으로 가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드론이었고요. 자, 윗방향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는 임진목 선수의 레시비였습니다. 이 지역이면 투해처리 테크로 가서 뮤탈리스크로 아예 승부를 보는 이런 것들도 저그들이 위치에 따른 빌드 선택도 종종 있는 투혼인데 네. 아직까지 뭐 가스가 올라가지도 않았었고 무난하게 출발을 하는 박지혁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를 건설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임진목 선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후원 풍선 보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KCM 레전드 매치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네, 꾸준히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예. 여러분들도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는 건 아는데 언제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묻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목요일을 잡은 거는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MSL을 여러분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목요일로 잡았었습니다. 저는 금요일로 잡은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금요일이 잡혔는데 예.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무엇보다 이 목요일날 함께해 주시고 탄력 받아서 금요일까지 쭉. 괜찮습니다. 서로서로 잘 돼야죠.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투베럭스. 무난하죠. 앞마당 원베럭 더블 커맨드 간 뒤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SCB 정찰이라든지 추후로 나가는 일꾼을 통해서 박재혁의 저글링이 과연 몇 기에서 발업이 되고 뛰어오는지에 대한 예민한 움직임을. 그렇죠. 오늘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저글링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박지혁 선수도 사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테란들이 저렇게 앞마당 지역에 커맨드 센터와 서플라이 디폿으로 통로 좁혀놓고 마린을 일렬로 세우면 저글링들이 마린을 둘러싸지 못하잖아요. 네, 힘들죠. 네, 그러면은 그걸 둘러싸서 잡아먹거나 혹은 둘러싸지 못해도 그 마린 면역들을 잡아먹으려면 마린의 숫자보다 두 배가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생각들은 저거들이 보통 안 하니까 임진무 선수도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런 식의 배치를 했었던 거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박재호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이 오늘은 있었어서 임진무 선수도 이 세 번째 경기에서의 SCB 정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예. 좋아요. 자, 커트. 자, 이제 제가 채팅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경기 중간중간에 교전 상황이 아니거나 이렇게 좀 약간의 여유가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또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도 다 의미는 다르겠지만 소통을 해야죠. 계속 병력들이 몇 개인지. 네. 네. 너는 얼마나 있니? 오버로드라든지 저글링을 예. 던져주면서 메딕의 추가 확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 잘해야 됩니다. 자, 메딕 안 보여줬죠 지금 일부러. 스틱팩 업그레이드는 거의 끝나가는데요. 타이밍상으로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눈에 안 들어왔었다면 앞마당 지역에 당도를 파이어벳! 그러니까 저그 앞마당을 봐야 돼요. 저그 앞마당. 이거는 결국 막히는데. 그렇죠. 저그 앞마당 살짝 불안하죠. 자, 이거 성큰 세 개가 완성돼 있지 않으세요? 성큰 디보도. 자, 이 저그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스텝 완료됐습니다. 자, 디보도 시작하고 있는 머리들. 자, 성큰 두 동. 파이어벳! 저그링 달려들고요.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막을 수 있을지 과연. 맞죠. 성큰 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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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동. 아, 드론이 살짝 늦게 붙었죠. 파이어벳 살았어. 자, 성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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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큰. 오! 아, 지금 드론 집죠. 드론 집죠. 드론 집죠. 막혔어도 저거 피해 많이 봅니다. 드론 피해가 좀 있었죠? 네. 자, 이러면 차단 진영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압됐겠죠. 예. 아, 그렇죠. 건담, 상황 종료됐어요. 예. 건담인데. 예. 아, 이 정도면은 뮤탈리스크 스파이어가 완성돼가는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예. 지금 GG가 나온 줄 알았네요. 만약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좋지 않았었던 상태입니다. 네. 또 불안하게 좀 뭐죠? 1시부터 서버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아, 예. 맞죠? 11시부터. 11시인가요? 그것도 잘 안 보이세요? 뭐였나요, 성기범? 11시. 2시부터? 1시부터? 11시? 아, 네,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아,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빡지요. 상황이 좋지 못해요, 진짜. 자, 진짜, 예. 앞마당 지역에서 그리고 상급 콜론이 파괴가 되면서 경기가 예. 끝나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임진무 선수가 못 들을 거 알고 드론을 집어줬어요. 네. 예, 드론을 보충할 타이밍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저그가 지금 멀티도 못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가스도 지금 조절할 만큼 좋지 않아요. 자, 일단은 아, 터렛 보세요. 마감이 이긴다 이거죠? 터렛이 앞마당 쪽에만 여섯 동이 건설되어 있고 철저하게 지금 테란스럽게 경기를 일단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네. 임진목 스타일이 이기기도 하고 승기 잡으면 사실 이 선수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았었던 선수였었는데 네. 지금은 이런 터렛 다수 건설하면서 앞마당 지역에서의 뮤탈 컨트롤은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평온하게 작업을 해가고 있고요. 저그는 좀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하죠. 계속 뭔가 조금 활로를 찾기 위해서 움직여보고 있는 박지혁 선수. 자, 4분 뒤에 서버가 종료된다는데요? 자! 4분 뒤에! 아, 이게 무슨 상황이죠? 나도 몰라. 야, 이거 저게 KCM! 게시엠 레전드 매치 사상 최초 판정승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네.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우리 KCM 김철민께 아, 게임 안 끊긴데 게임 안 튕긴데 걱정하지 마. 게임 안 튕겨요? 게임 안 튕긴 걱정 노노. 아, 오케이. 자, 저거! 자, 일단은 아, 근데 마리 숫자도 많고 근데 오늘 메딕은 왜 이렇게 세기만 뽑는지 약간 좀 불안한데 네. 예, 메딕은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이럽이 끝났고, 예. 그래야 이제 테란도 안마다 스캔 뿌려보죠. 근데 지금 나온 저 히데라이스크가 페이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왜요?
이 앞마당에 먼저 세희가 가 있었으니까 진출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스탑러커에라도 당하는 날에는 큰일 날 뻔하겠지만 나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온풍기 사건 때문에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김철민에게 서버 종료란 뭐 이런 거 여기는 안 튕긴다고 하는데 자, 너크에그! 야, 이 박채영 너크에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자, 계속 앞장서서 막 저글링 구워주고 미카리스가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저글링 막 죽어나가고 에그 막 맥반서 구워주고 있고 에그! 네, 이거 말이 키우기가 아니거든요. 에그! 목 튼튼하긴 해요. 튼튼한데 튼튼하긴 해요. 자, 구화했을 때가 문제죠. 빨리 걸어! 빨리 걸어! 해야 되는데 자, 바로! 컨트롤 싸움! 어, 그래도 잘 긁었어요. 이 정도면 저그린 달려오고요. 예? 태기 사나요? 오오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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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뭐 너무 컨트롤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탱커 없어요. 탱커 없고! 빈 벙커! 박재영! 아, 탱커 왔네! 아, 탱커 있네요. 너무 막 싸웠어요, 지금 근데. 인재목 선수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낙관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자. 아, 들어가면 안 되죠. 아직 C접이 안 되나봐요. C접! 말끝나기가 무섭게. 아, 럴커 한 개 한 개가 지금은 아깝습니다. 소중하죠. 없는 자원 쥐짰는데요. 그리고 드랍십이 날아갑니다. 어, 말이 세 기. 셋. 근데 뭐 어쨌든 준비가 거의 아 이거 드럼 몇 기 털리는 것도 마린의 세 기면 그 공격의 세 기가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세 기가 세지 않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드론 하나 죽는 것도 이게 타격이 커거든요. 두 기 한 기? 자, 그래요! 어쨌든 드론 잡는데! 그러니까! 신경만 세게 안 되는 거니까요! 잡았는데, 드론 하나! 아, 럴커의 구독입니다. 마린 한 개 잡으려고, 두 개 잡으려고 럴커 세 개 복구했고 마린 한 개에 의해서 앞마당 빼요. 오오오오오오오! 7킬! 이쪽 1킬. 근데 킬 이상의 효과를 봤죠. 예! 드론 숫자가 눈에 지금 셀 수 있을 정도 같아 보이는데요. 네. 아, 너무 가난한데요? 이제 폭격 소리 나고 있고. 아유. 아, 박재영 집중력 잃었습니다. 사실. 럭커 죽었네요. 예. 지지! 지지! 박재영 선수 지지 사람 임진목 선수가 자, 투원에서의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임진목 선수가 최종적인 승자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확실히 전략가의 기질을 임진목 선수가 보여주면서 스텝백 업그레이드 타임 별의 타이밍을 잘 노렸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Everyd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